여기는 황금시장에 있는 황금순대집입니다. 여기 종류가 이게 족발. 얘는 뭐지? 이것도 족발? 머릿고기래, 그게. 아, 머릿고기. 얘는? 보스. 그거는 저거 같은데요. 무슨 그 저기 그 저 뭐 염통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건 누른 건가 보다. 이건 다 뭐야? 이렇게 안 팔거든 시장에서. 예. 아. 이러니까 순대국이 맛있는 거야. 이런 게 집중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한 개 되세요? 예, 한 개요? 한 개 되세요? 요거는 요. 예, 예. 저거 13,000원짜리. 시장은 여기는 순대구나. 한 사람. 근데 일이 또 못 오나? 어, 뭐다? 안 와요. 안 와요. 거기서 그냥 올라가는 거. 가야 돼. 아니, 저기 순대국. 후에 뜨거운 것만 올리지 말아요. 간, 뼈 없는 족발, 편육. 여기는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요. 땅콩도 벌써 나왔습니다. 아, 땅콩. 날은 삶은 거. 삶은 거 엄청 맛있어, 이거. 볶는 거보다 삶는 게 더 맛있대요. 삶은 거 맛있지. 달아요? 예, 맛있고 좋아요. 자주 달아요? 예. 김천은 자두 유명하잖아요. 김천 자두가 유명해. 네, 김천 자두가 유명하더라고요. 요걸로 많아? 이거 딱 달죠? 예. 잔돈 있나? 응, 잔돈 있어. 잔돈 없어. 5만원짜리 있나? 아, 5만원짜리 있어. 잠깐만. 아, 선지 있고 선지라고 그리는 거 없다. 아니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뭐 머릿고기야? 아니 남의 고기야. 괜찮아요. 맛있네요. 저기 찐이네가 닭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뼈 없는 닭발. 어디서? 아니 공장 그거 해. 홈쇼핑에서 팔잖아. 우리가 살 수는 있어? 어, 그럼 언니. 여러 가지 많아. 아, 그래? 응, 직접 그 하는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 부문 1등 했대. 구매량, 판매. 11번가에서. 아, 저것도 먹은, 뼈도 먹는 거래? 언니 건 어느 거 샀어? 아, 나는. 응. 얘랑 얘랑 쓰려고. 아. 언니, 얘하고 주세요. 얘도 족발이죠. 언니는 족발 좋아하는구나. 어. 아니 고기를 좋아해. 내가. 아, 고기를. 뼈 없는 거. 뼈 전혀 없는 거. 이거 서울 여기가 기름기 더 없다 이거로 줘요. 요것보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25,000원이면 저기 이거를 하나 더 낀가 주세요. 봉지를. 응. 이거 그러면 족발이 그냥 가져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럼요. 진짜 맛있어요. 오, 그래요? 어떤 게 맛있어요? 족발이 맛있어요? 우리 신랑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나도. 그래. 너무 많이 들었어, 좋아. 저도 뼈 없는 거로 하나만 없는 주세요. 없대요. 새우. 그냥 가자. 다른 거 사야지. 그래, 가자. 많이 파네. 뼈 없는 거 다 팔려서 품절 냈습니다. 일단. 5만원 내가 넣어줄게. 야, 봉지를 하나 더 끼달라. 들고 가려면. 왜냐면 서울까지 가야 되면. 같이 넣을까요? 아니, 낀가예요. 낀가. 아예 낀가. 낀가. 끼요.
끼인가? 감사합니다. 돈 냈었니? 네. 잔도 받고? 예. 네. 아유, 저지 오늘 많이 순대 다들 좋아하나 보다. 아니, 순대들을. 순대를. 싼 거야? 너무 싼 거야 이거. 어, 그래? 엄청 싼 거야. 어. 서울 가면 비싸? 순대 엄청 싼 거래. 어, 그럼요. 아, 그 정도예요? 아니, 만 원짜리 사봐야 뼈만 네. 착 뜨고 별로 네. 없어. 사, 먹다 보면 생길라. 근데 이거 지금 쫄깃쫄깃 한쪽으로 다 자르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살만 있으면 맛없거든. 퍽퍽하고. 아. 근데 쫄깃쫄깃 잘 썰어놨어. 뭐 하셔야 돼? 비닐하니까? 여긴 또 뭘 이렇게 사시나? 고추 삭힌 거? 이거 뭐? 남으면 냉장고 넣어놔서 먹어야 돼. 양배추 싱싱하네. 너무 싸. 어, 배불러. 열심히 찍으신다. 배추도, 예, 배추도 쌀 수 있겠네. 아니요. 아니요? 여기 싸긴 싸는데. 이. 이거는 얼마래요, 배추는? 예? 배추가 얼마래요? 만 언니, 이거 15,000원이래, 배추! 이거 15,000원이래. 싼 거 아니야? 이거 배추 이거 15,000원이래. 안 돼. 김치도 못 담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물어. 아니, 김치도 못 담아. 고구마도 벌써 나왔네. 오, 여기는, 여기 배추가 여기도 있네, 얼마야? 얼갈이네. 얼마래? 7,000원. 7,000원, 여기는 7,000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한 얼갈이 했어요. 어. 아, 얼갈이에요? 네. 어, 배추인데? 네. 그냥 배추. 배추 얼갈이야. 아이고. 우와, 여기 과일 파시네. 이거 뭐지? 전략을 못 통했어. 땅콩인데? 예. 네. 맛있어요. 그거 그거? 과일 그거? 그거 어떻게 먹어요, 언니? 쪄서 먹었죠. 이거를 좀 물에 힘들기니까 네. 물에 좀 담궜다가. 저쪽 집은 씻어놨던데, 그지? 아니, 샤이니스 15,000원이 싼 거야? 싼 거야. 무슨 샤이니스 싸요? 이거 땅콩은 흙이 묻었다, 언니. 아니요, 씻으면 돼. 아, 씻으면 돼? 언니 샀어? 나온 땅콩이 아니, 뭐 샀어? 언니 뭐 샀어? 아니, 근데 굵어. 굵어? 나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아, 응. 안 닦았다 보셨네? 하이메신으로. 네. 응. 원래 여기 이거 뭐, 어디 갔어? 내가 까는 거. 저도, 예. 저도 만 원어치만 주세요. 예. 네. 자, 요거 사면 하세요. 생탕콩이잖아. 쪄 먹으려고. 나는 볶는 거는 먹으면 설사해서. 쪄 먹는 거는 설사 안 해요. 그러니까 쪄서 먹으려고. 아, 이거. 찌면 돼요? 맛있어요. 아니,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아니, 고소하다. 어머나. 고소해, 고소해. 그냥 나왔구나. 응. 엄청 많이 주세요. 이거야. 배도 잘못하면 안 돼. 우리 정량이라요. 아, 정량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한 사람만. 나는 더 커 보여. 아, 넣었어. 네. 자, 이거 한 사람. 네, 여기 만 원 들어. 지금 이거요. 예, 예. 예. 저거 다 쏟아야 되겠네. 예, 예. 어우, 맛있고, 엄청 고소해. 저거 비리지도 않아. 어, 맛있어. 날 건데. 좀 하고는 돈좀더거리도 맛있어. 15,000원이래. 싸네. 싼데. 어린이. 사이머스케. 제일 가깝잖아요. 모란이 제일 가까우니까 사가. 네, 4,000원씩 주의하고만. 뭐가? 14,000원 달래, 14,000원. 피아노스 14,000원이래. 4,000원씩이에요. 만원. 어, 또 가마 돼. 12,000원 해주면 안 돼? 아유, 그건 싸요. 이거하고 어떻게 틀려? 이거는 지금 필주고자 말이. 원래 김천은 자두하고 이게 유명해. 여기 자요. 자두랑 샤먼스 유명해. 어? 그거 아니라고. 내가 김천이야. 김천. 진짜 김천지. 김천. 언니 왜 그래요? 이게 몇 킬로인데? 이거 저기 5킬로. 아니야. 5킬로. 2킬로. 2킬로. 그럼 이건 얼마인데요? 큰 거는? 45,000원이야. 45,000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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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5,000원 꼴인. 싼 거예요. 나 이거 한 송이에 9,000원. 한 송이에 9,000원씩 줬어. 7,000원이네. 7,000원 한 송이에. 한 송이에 9,000원씩 주고 샀어요. 엄청 크다. 네, 엄청 크네. 먹으면 맛있어. 어떻게 갖고 와? 아니, 차가 가지고 돼요. 언니는 뭘 안 해서 내리면 바로잖아. 아니, 원래 얘는 맛있어요. 응, 언니는 집이 바로잖아. 아, 얘가 더 좋아 보여. 무웠어요.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몇 킬로예요? 이거 5킬로. 4.5? 4.5.
4kg 내가 말을 4kg 그러니까 4 말이 잘못 나와서 그래. 4kg 아니 2kg 이거 2kg 그 얼마라고? 35,000 35,000 2kg가 2kg가 12,000원이 13,000원 14,000원 14,000원인데 더 비싸잖아. 그치 이거 사면 연락 아니죠. 2kg가 4kg면은 두 배면은 2만 얼마잖아. 그러네. 네. 28,000원. 어. 이거 언니 저거가 2kg 얼마라고요? 2kg에 14,000원. 그러면 이거 3만원 비싸잖아. 4kg인데. 근데 네.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28,000원, 35,000원이던데. 그래 가격이 이상해. 가격이.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키로수로 말하면 이게 알이 굵잖아. 아 그래서 알이, 그래? 알이 굵고 털리잖아. 아 얘는 35,000원 얘는 28,000원? 아니야 또 요거만은 얘는 14,000원 14,000원 작잖아. 아 작고 알이죠. 알 때문에 알 따라서 틀린 거야. 언니 이거 이게 더 큰 거 같은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하나 살까 그냥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가져 가요. 안에도 많이 있어. 사봐. 응? 아 나는 무거워서 싫어. 어떻게 낫냐? 이게 낫는 것 같은데? 네. 우와. 양쪽 다 어머님 거예요? 아 예. 어 되게 크다. 수박도 아직 있네. 언니가 이렇게 테프로 해드리고 묶어주면 테프로 묶어주면 들어가기 편하지. 여 끈으로 묶어 언니. 아 예예. 포장해드릴게. 여기 언니 끈으로 묶어주신대. 아주 여기 과일도 싸고 농산물도 싸고. 네. 아니 아줌마 놔두세요.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 나는 뭐 아니, 집에 있어. 너무 무겁대. 나도 사놓은 게 있어서 없으면 사야겠는데. 내가 여 테프로 예. 아, 예 갈게요. 손님이 타야 가시지. 땅콩이 엄청 고소. 토종 국산 토종 땅콩. 아 땅콩도 부치 달라마 부치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적어놨어. 입력해놨어. 여기? 예? 입력해놨어.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해놨다고? 아. 아. 명함 있어요, 어머니? 예? 명함. 아, 명함 없고 전화번호. 돼요. 전화번호 불러보세요. 010. 예? 080. 예? 010. 안 깎아주는 거야? 몰래 깎아줘요. 예. 010. 0580. 5580. 6487. 6487. 예. 수진 과일이네. 예. 아, 저거 전화번호 찍으면 되겠다. 이름 뭐? 수진 과일. 이름을 적어야지. 이거 나 혼자잖아. 예, 본인만 본인 챙기면 돼. 혼자니까. 예. 아이고 많이 파셔요. 또 실어다 주셔요 또. 아이고야.